안녕하세요. 창의적인 기타 연주를 위한 팁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율 다듬기, 가락 다듬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멜로딕 마이너라고도 불리고 재즈 마이너라고도 불려요. 뭐 재즈에서 또 많이 쓰이는 음계라 가지고 재즈 마이너라고도 불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선율 다듬기, 가락 다듬기의 기본 형태 알아보고 여기서도 또 우리가 장음계 모드 했듯이 총 7개의 모드가 있거든요. 그것들까지 함께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또 장음계랑 마찬가지로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율 다듬계라고 그러면 이제 자연 다듬계, 화성 다듬계, 그리고 가락 다듬계. 지금 제가 가락 다듬계라고도 했다가 선율 다듬계라고도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이름이 두개다 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제 다음계를 알아보자면 이제 이게 자연 다음계고 이끈음을 만들어줘서 장칠도를 쓴게 이제 화성 다음계가 되고 여기서 또 이제 여기서의 지음 2도가 좀 불협적이어가지고 이 6도도 장 6도로 올려줘서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선율 다듬기라고 하거든요. 이건 그 발생 근거로 보면 이제 7음이 변화되고 거기서 6음이 변화됐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자연 장음계 있잖아요. 우리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서 이제 미만 내려갔다고 보면 되죠. 미만 이제 다듬이 됐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랑 또 미부터 갔을 때랑 계속 갔을 때또 구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그것도 이제 모드라고 봐서 알아보는 거예요. 일곱 가지를. 우선 이제 처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6형부터 1형까지 가는 방법으로 할 거고요. 천천히 쳐보시면 돼요. 아까 말한 선율 다듬기 기본이 되겠죠. 멜로딕 마이너. 이제 우선 2도가 뭐냐, 그럼 두 번째 이제 등장하는 모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레부터 치면 이제 쉽게 일단 찾을 수 있죠. 이렇게 구성을 해봤더니 도리 안에서 이음만 내려왔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도리 안인데 이음만 단위도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리안 플랫2라고 불러요. 이렇게 명명을 할수 있다는 거죠. 선율 다듬기의 두 번째 등장하는 모드는 도리안 플랫 2.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C부터 하는 거니까 다 C로 통일하는 거죠. 그래서 C 멜로딕 마이너 했고 이번에는 C 도리안 플랫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2도 음렬했고 2도 음렬이자 이제 모드가 되는 도리안 플랫2가 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얘부터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것도 구성을 해보면은 리디안에서 5음까지 더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5음도 샵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세 번째 등장하는 게 리디안 샵 5예요. 리디안 샵 5, 리디안 오그멘티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또 C에서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리디안이고 오음도 샵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세 번째 등장한 게 리디안 샵 5. 그 다음 네 번째는 또 파부터 가보면은 이거는 딱 봤더니 여기까지 리디 아니고 근데 7음이 얘가 아니고 얘죠. 플랫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안 플랫 세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C부터 해보면 C 리디안 플랫 세븐 해보면은 네, 이런 식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뭐 솔부터 해보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따져보니까 믹솔리디안스러운데 여기서 6음이 플랫됐어요. 그래서 믹솔리디안 플랫6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C부터 해보면은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 다섯 번째까지 했고 여섯 번째는 어떻게 되냐. 이제 라부터 해보면 이렇게 되죠. 있어가지고 로크리안 냄새가 나죠. 근데 이음이 예, 내추럴 됐어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로크리안 샵 2라고 해요. 뭐 내추럴 2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C부터 해보면 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샵2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예요. 일곱 번째 이제 C부터 가면 되겠죠. 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얼터드 스케일이라고 또 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모드는 얼터드 스케일이에요. 이건 이제 얼터드라는 건 이제 변화됐다는 뜻이고 이제 그놈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다 변화된 텐션 음으로서 또 쓰일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건 또 뭐 텐션과 같이 스케일 할 때 또 얼터드 스케일은 따로 우리가 다룰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C부터 해보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총 7가지 해봤어요. C로만 해봤죠.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은 C 처음 1도는 예, 멜로딕 마이너가 되겠죠. 예. 1도 모드는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모드는 예, 도리안 플랫 9 예, 플랫 9 플랫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예, 리디안 샵 5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리디안 예, 플랫 7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리디안의 예, 변화된 형태죠. 그럼 다섯 번째는 예, 믹솔리디안 예, 플랫6 네, 다음 여섯 번째는 예, 로크리안 예, 샵2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다음 일곱 번째는 예, 얼터드 이걸 우선적으로 C 키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12키로 갈 수 있겠죠. 이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장기 할 때, 모드 할 때 일단 C로만 이렇게 7개 다 가는 거죠. 예. 멜로딕 마이너부터 얼터드까지 7개 모드 간 다음에 F로 가서 또 7개 가고 B 플랫 7개 이런 식으로 12개를 도는 방식이 있고 예. 각각 모드 먼저 그러니까 C 예. 멜로딕 마이너, F 멜로딕 마이너 이런 식으로 멜로딕 마이너만 먼저 돌고 그 다음 또 이제 도리안 플랫2도 돌고 뭐 이런 방법도 있겠죠. 네, 그 두 가지 방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참고 자료에도 제가 또 첨부를 해둘 테니까요. 네,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C만으로 해가지고 한번 7개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연속적으로 네, C 1도에서 시작하는 모드 선율 단계 모드 멜로딕 마이너 네, 그 다음 두 번째 모드 도리안 플랫 2 네, 그 다음 세 번째 모드 리디안 샵 5
위한 플랫 세븐. 첫 번째 모드, 네, 믹솔리디안 플랫 6. 네, 일곱 번째 모드, 네, 로크리안 샵 2. 네, 이런 식이 되죠. 다음 일곱 번째 모드, 네, 얼터드. 일단 이런 식으로 C키로만 이렇게 7개의 모드를 해봤습니다. 뭐 F에서도 마찬가지, B플랫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두 번째 연습 방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음계들은, 이 모드들은 장음계 모드보다는 조금 더 익숙하지가 않죠. 듣기에도 뭔가 익숙하면서도 뭔가 음이 하나 변화됐는데 그 변화된 한 음이 굉장히 크게 좀 이질적으로 들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천히 연습해보면서 어디가 달라졌고 결국에는 장음계 모드에서 뭐 음 하나 달라졌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쳐보면서 어디가 달라졌고 그 특징을, 특색을 잘 살려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이 음계를 이렇게 익혀두면은 요리에서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쓰듯이 이것이 또 다른 뭐 재료가 돼가지고 뭐 선율 연주할 때 뭐 변형해가지고 이런 음계를 또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선율 단음계, 가락 단음계, 네, 모드, 7가지 모드, 네, 첫 번째 시간 같이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